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기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아서 주말 동안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와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방 일부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서는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낮 동안 비가, 경남 해안 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나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장마전선은 내일까지만 영향을 주다가 점차 남하하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동해안 지방은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동해안과 내륙 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는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 내륙 지방 일부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제주도에 비가, 늦은 오후나 밤한때는 경남 해안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 19도로 아침에 포근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9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낮 동안 덥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또 제주도 전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이니까요. 항해하시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